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권입니다. 이어서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정릉 이편한 세상 1차 아파트 거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이제 현관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거실 부분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 이번 거실은 뭐 이것저것 좀 소개시켜드릴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차근차근 한번 좀 볼 텐데요. 제가 인트로 부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 클라이언트의 이제 요구사항 중에 크게 세 가지를 요약하자면 전체적으로 넓은 공간감, 그 다음에 충분한 수납 공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밝은 느낌,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저희가 요약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거실 같은 경우는 그 세 가지 요구사항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넓은 공간감을 주기 위해 바로 발코니 확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발코니가 굉장히 넓어요. 지금 실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발코니입니다. 길이상으로는 2m가 훌쩍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코니 확장을 해서 굉장히 그 효과를 톡톡히 보는 집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덩달아서 보통 발코니 확장을 할 때 보시면은 날개벽이라고 해서 샤시가 설치되어 있는 벽체에 이렇게 벽이 남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여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벽이 힘을 받지 않는 비내력 벽이었습니다. 벽돌로 쌓여져 있는 벽이어서 실제 공사하기 전에는 저희가 내력벽으로 가정을 해서 그 벽을 최대한 활용해서 디자인 계획을 했었는데 막상 공사 철거를 진행을 하다 보니 비내력벽인 게 확인이 되어서 현장에서 고객님에게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더 넓은 개방감을 가져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추가적으로 벽체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다시피 굉장히 번듯한 넓은 거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포인트가 될 만한 구간은 바로 측면에 있는 아트홀입니다. 전체적으로 벽 전체를 하진 않고 보시면 모던하게 하부 정도만 바닥에서 약 한 900 정도 올라온 높이에 하부 정도의 패턴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한창 이제 유행이었던 게 웨인스코팅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이었었는데 웨인스코팅을 하게 되는 경우는 도장 구간도 많고 목공 작업이 많이 들어가서 비용적인 부분이 좀 많이 상승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이미지어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면 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들어와서 제일 먼저 보이는 큰 벽이 이렇게 이미지어 개념, 아트월 개념으로 벽을 구성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께서 이번에 공사를 할 때 천정에 에어컨도 같이 공사를 요청을 하셔서 발코니 확장하는 구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정에 에어컨까지 매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점은 천정형 에어컨을 하면 좋은 점도 있죠. 당연히 천정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천정 구간에 에어컨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공간 효율적인 면에서는 더 좋은데 단점은 천정에서 에어컨이 약 한 20cm 정도가 내려오게 되거든요. 제품 명감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단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지금 제가 여기 간접 조명이 있어서 잘 보이진 않는데 제가 한번 조명을 하나만 꺼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발코니 확장했던 구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천정이 조금 더 내려왔던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단 차이가 이렇게 높게 오다가 에어컨 설치되는 구간이 이렇게 낮게 오게 되는데 이렇게 높낮이가 바뀌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이 공간 자체를 이렇게 간접 조명으로 풀어내서 이 간접 조명을 연출하기 위해서 천정 자체에 굴곡을 준 것처럼 연출을 하였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에어컨이 설치가 되면서 에어컨의 그 어떤 전체적인 높이 때문에 천정에서 에어컨이 내려와야 돼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공간을 좀 내렸다라는 게 본질적인 이유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간접 조명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어떤 디자인적으로 이제 승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실 발코니 확장했던 부분 설명드렸고 이미지월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발코니 확장을 하게 되면은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방화판 시공이라고 해서 저기 지금 보시면 샷시 앞쪽에 유리로 되어 있는 판이 있습니다. 저 부분 이제 시공을 하셔야 되고 또한 이제 불이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가 꼭 있어야 돼서 이 대피로 같은 경우는 일반 도어로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철제문으로 된 방화문으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화문으로 실제 시공을 했고요. 그래서 방화문 시공까지 마무리를 해서 이쪽은 행위 허가를 득해서 이제 발코니 확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뒷면을 좀 소개시켜 드리면 실제 이제 거실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보시면은 지금 크게 섹션 자체가 이 장을 구성되어 있는 장쪽 섹션이 하나, 그 다음 장 옆쪽 섹션이 하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쪽만 해도 전체적인 길이가 한 2.5m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님하고 저희가 공간 구획을 잡을 때 거실 자체를 크게 이제 오른쪽은 이제 소파와 TV를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를 하고 측면 같은 경우는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벽면 같은 경우는 아예 책장을 제작을 해서 실제 하부에는 노출할 수 있는 책을 놓고 상부에는 뭐 책을 놓을 수도 있겠지만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충분한 수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부 같은 경우 이렇게 수납을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역시나 수납적인 부분에서 좀 저희가 최대한 신경을 쓰려고 했던 부분이라서 이쪽 섹션 이런 어떤 약간 서재 개념으로 쓸 수 있는 이쪽 섹션 같은 경우는 한쪽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대피로 겸 이제 안방 발코니를 들어가야 되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도어가 있었고 원래도 이쪽도 실은 오른쪽 편 발코니하고 연결되는 곳이었는데 벽체를 막고 이렇게 이제 책장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조명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조명은 저희가 크게 이제 다섯 개의 스위치로 구분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죠. 보시면은 다섯 개 스위치로 구성을 했는데 한번 같이 보실게요. 다섯 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시면은 일단 전체 다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도등입니다. 32평형 아파트에서 필수적인 등 바로 복도등. 현관을 들어서서 거실과 주방을 나눠주고 안방으로 가기 위한 이 통로. 실제로 이곳에는 조명이 거의 없을 겁니다. 있다면 할로겐 등 보통 2개 내지 3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복도등만 잘 켜도 굉장히 공간 자체가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실제 조도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고객님들이 간혹 웃음건축에서 조명을 좀 많이 넣는 편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실제로 저희가 조명을 많이 넣는 건 아니고 최대한 적재적소에 넣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은 좀 충분하게 넣으려고 하는 욕심도 있기는 해요. 왜냐? 부족해서 더 설치하는 것보다 차라리 충분하게 해서 필요 없으면 안 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또 공간의 느낌에 따라서 연출을 다양하게 하면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복도등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간접조명입니다. 근데 실제로 간접 조명만 켰을 때는 공간이 그렇게 환하진 않아요. 한번 제가 다른 공간들 불을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느껴지는 그 느낌 그대로예요. 간접 조명 하나만 켰을 때 이 거실의 느낌. 뭐 하지만 뭐 책 같은 거 보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뭔가 좀 차분한 느낌을 연출하고자 할 때 사용하기 좋은 조명이겠죠. 다음은 이제 발코니 쪽 등인데요. 이거는 별도로 이제 저희가 신설을 했는데 이 조명 전에 나머지 두 개의 조명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메인 조명을 크게 저희가 두 개의 섹션으로 나눴습니다. 크게는 가운데 조명, 이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섹션이 나오게끔 하는 가운데 조명과 그것을 제외한 테두리 조명. 테두리 조명은 이 네모난 공간에 전체적인 테두리 공간들, 이 조명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여지시죠? 이렇게 전체적인 테두리 공간들을 비추는 조명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보시면 간접 조명을 켰을 때의 느낌과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테두리 조명을 켰을 때의 느낌과 어떤 게 더 좋으신가요? 아마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명의 느낌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보시면은 전체적인 가운데는 좀 어둡긴 하지만 테두리 부분이 전체적으로 벽에다 빛을 반사해주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상당히 확장감이 더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실제로 저희가 설계할 때 고려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서재 섹션에 별도로 레일 등을 설치를 했어요. 이 조명의 용도는 나중에 혹시나 여기 이제 책상을 놓거나 했을 때 이 책상 공간에 조명을 조절할 수 있게끔 레일 조명을 설치를 해서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또 레일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땐 추가적으로 조명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해서 조금 더 가변성 있게 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일 등으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넓은 공간인 거실이라는 공간을 역시나 조명이라는 한 가지 그 툴로 다양한 공간을 연출할 수 있게끔 시공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조명을 시도를 했기 때문에 다양한 공간으로 연출할 수 있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실 구간 같은 경우도 역시 전체적인 컬러는 화이트와 그레이 색깔만 썼고요. 보시면은 방들로 들어가는 이제 도어들 같은 경우는 밝은색 계열의 그레이로 시공을 했고 이미지 월이 되는 구간 같은 경우는 진한 회색으로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뭐 역시나 이제 재료적인 스펙들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실제로 이제 고객님들이 셀프로 시공하고자 하는 분들 간혹 연락이 옵니다. 아, 어느 현장에 마감재가 너무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재료를 썼는지 여쭤보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대한 그냥 자세히 이제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재 같은 경우는 지금 구정마루 스웨디시 화이트라는 제품으로 시공을 했고요. 벽체 같은 경우는 이제 개나리 벽지의 아트북 57160-1 제품으로 벽체와 천정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장 색상 같은 경우는 사마페인트의 홈텍스 제품의 0002A 제품으로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거의 다 말씀드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발코니 쪽에 좀 특이사항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창호 부분 좀 한번 얘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창호 부분 같은 경우는 우선 아시죠? 발코니 같은 경우는 크게 발코니 창이라고 하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이중창이요, 하이샷이요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보통 PVC 재질로 되어 있는 창호 중에 창호가 일반 창이 있고 발코니 전용 창이 있습니다. 근데 LG, KCC, 한화, 영림 이런 이제 여러 브랜드들이 있는데 각 브랜드들마다 명칭을 다양하게 만들거든요. 간혹 예를 들어 우리가 차량으로 예를 들면 현대 기아 같은 경우도 차의 종류가 뭐 K5, 그랜저, 소나타 이렇게 여러 개 있듯이 실제 제조사에서도 다양한 명칭으로 부릅니다. 근데 크게는 이제 일반 이중창과 이제 발코니 전용창이란 게 있는데 발코니 전용창이 조금 더 비싸요. 당연히 가격대가. 근데 왜 어떤 게 더 발코니 창은 좀 다르냐면 보시면 일단 발코니 창은 기본적으로 이 PVC 영역의 두께 자체가 두껍습니다. 보시면은 약 한 85-90mm 정도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 샤시 프레임이 만나는 이 구간도 상당히 깊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쪽도 한 5mm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5mm는 서로 맞물리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PVC 자체가 일반 창보다는 발코니 전용 창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싸다는 거 참고하시고 혹시나 이제 업체들한테 견적을 받거나 할 때 발코니에 들어가는 창은 꼭 발코니 전용 창으로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일반 창하고 발코니 창하고 가격이 약 한 뭐 50%에서 70%까지 더 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제가 95m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인 창 한번 볼게요. 여기 지금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샷인데, 일반적인 샷은 이렇게 보시면 얇아요. 70mm 정도. 그리고 실제로 이음매, 이 샷시가 서로 겹쳐지는 구간 같은 경우는 25mm. 그러니까 또 한 10mm 정도가 차이가 나죠. 네. 다행히 뭐 예를 들 만한 샷시가 옆에 있어가지고 보여드렸는데, 발코니 전용 창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창호의 어떤 샷시의 전체적인 프레임이 더 두껍다. 이런 것도 두껍고, 실제 이런 것도 더 두껍고, 실제 프레임하고 만나는 구간도 더 많이 이렇게 접촉이 돼서 더 긴밀성이나 밀폐성, 보온, 단열 여러 가지 기능이 다 더 좋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중창으로 전체적으로 시공을 했고, 유리 같은 경우는 24mm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 이제 뭐 이렇게 영상에서 좀 보여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해도 실제 이제 이 유리와 이 유리 자체가 전체적으로 간격 자체가 한 24mm 정도가 되어 있다는 거고, 몇 번 말씀드리지만 유리 자체가 두꺼운 게 아니라 5mm, 5mm짜리 유리 사이에 내부에 14mm의 공기층을 형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고객님께서 설치하신 거긴 한데,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 보통 이렇게 이제 고층 아파트에 사는 경우는 이제 간혹 좀 고객님들이 좀 두려워하시는 게 이제 아이들 안전 문제인데요. 당연히 이런 이제 방충망을 요즘은 이제 안전 방충망이라는 걸 많이 시공을 합니다. 보시면 지금도 이제 실제 시공이 된 거고, 보시면 제가 이제 아무리 세게 때려도 이게 뭐 열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이게 제가 열리려고 해도 열리지도 않고요. 왜냐? 보통 이제 이거는 바로 측면을 보시면은 이제 요즘은 잠금 장치까지 옆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중 잠금 장치인데요. 상부 쪽에 이제 여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부 쪽에 또 여는 게 있는데, 하부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이게 이중 장치가 다 열려야만 그제서야 이 문이 열리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잠금 장치를 풀어야만 겨우 열어서 밖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뭐 자녀 있는 집안이면 당연히 다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샷시를 설치하고 이런 이제 안전 방충망 설치를 뭐 권장해 드리긴 합니다. 당연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적으로 여기서 이제 잠그고 나면은 상부 쪽에서 잠금 장치를 한번 잠궈주고, 이렇게 한번 잠기고 나면은 다시 밑에 부분에서 비밀번호 설정을 하고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잠금 고리까지 딱 걸어주면은 이제 아이들이 쉽게 열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제 비밀번호를 이제 지금 000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비밀번호를 만약에 바꾼다, 이제 제가 만약에 000 되어 있는 걸 바꾸게 되면 당연히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이 문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중장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가격 자체는 조금 나가기는 해요. 보통 32평 아파트에 있는 창이 보통 한 7개에서 9개 정도 되는데, 그 정도 구간에 안전방충망을 다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보통 한 130만원에서 한 170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체적으로 발코니 확장했던 구간들은 안전을 위해서 안전방충망 설치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그럼 이제 거실을 갈 텐데요. 거실 욕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